좋아요, 구독, 요맨! 요맨!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면도를 일부 안 했습니다. 안 한 이유가 뭐냐? 오늘의 주제는 피부과에서 레이저, 인중, 연구제모 5회, 5회를 한 리얼 솔직 후기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3년 전에 피부과를 가서 막 유명하지 않은 진짜 뭐 동네 조그만 피부과가 아니에요. 동네 중에서도 큰 피부과 있죠. 사람들 엄청 많이 오고 막 줄 서 있고 그런 피부과에서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인중했다 했잖아요. 5번. 그때 당시에 비용이 십몇만 원인가? 줬던 것 같은데 십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5번 했는데 이게 저는 연구제모가 아예 털이 이제 인중에 안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기술로는 아직 털이 인중에 털이 아예 안 나게 하는 건 없고 털을 더 얇게 조금 나게 해주는 그거밖에 기술이 없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받고 나서 뭐 원래 면도를 하루에 한 번씩 남자들은 대부분 하잖아요. 근데 뭐 이틀에 한 번 이 정도로 하루가 줄어들었었는데 한 2년인가 1년인가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옛날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이틀 안 민 거거든요. 수염이 이렇게 다시 금방 자랍니다. 때문에 이게 내 돈을 들이면 아예 막 진짜 깨끗해지고 아예 여기 이제 아예 안 나겠지? 이런 생각으로 레이저 연구제모를 하신다면 후회를 하실 수 있다. 때문에 저처럼 이 레이저 연구제모를 하면 털이 나긴 나는데 조금 듬성듬성 나고 조금 뭐 털의 굵기가 조금 얇게 나고 근데 사실 면도기로 그냥 밀면 얇게 나나 굵게 나나 어차피 똑같이 밀잖아요. 물론 좀 더 밀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좀 더 편한 건 있겠지만 어쨌든 레이저 연구제모가 그렇게 뭐 이렇게 털이 아예 안 나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연구점이지 않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레이저 연구제모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. 요새 기술력으로는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제가 이거 레이저 인중 연구제모 했을 때는 그랬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네,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전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바. 좋아요, 구독, 요맨!